우정사업본부가 경영 적자를 이유로 직영 우체국에 대한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주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우편 업무는 민간에 위탁하고 ATM기를 설치해 금융서비스도 이어간다는 계획이지만 고령의 노인들이 많은 농촌마을은 사실상 문을 닫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관공서 하나 없는 작은 농촌 마을에 오래된 우체국이 덩그러니 자리 잡고 있습니다. 60년 넘게 주민과 함께하며 우편 업무와 더불어 입출금과 공과금 납부까지 가능한 동네 유일의 금융기관입니다. 그런데 오는 11월 1일자로 이곳 우체국이 우편 취급국으로 전환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름 그대로 우편물만 취급하고 금융 업무는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주민 대부분이 65세 이상 노인들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아이고 말도 못하지. 나 걸음도 못하고 이거 끌고 당기고 차도 당길 힘이 들어요. 그런데 이 우체국은 없어지면 안 돼요. 죽어도 없어지면 안 돼요. 실상 지금도 반쪽짜리에 불과합니다. 지금 시간이 낮 12시가 조금 넘었는데 이처럼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이곳 우체국은 오전에만 시간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6년 전에도 경영 적자를 이유로 폐국을 추진하다 주민 반대에 부딪혀 운영 시간만 줄인 겁니다. 우체국 측은 우편은 민간에 위탁하고 금융은 자동 입출금기가 대신해 지금의 운영과 차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보통 취급기라면 우편만 취급하기는 하는데 주민들이 불편해 하시니까 금융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거를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ATM기라든지. 하지만 주민들은 글도 모르고 대중교통 이용도 어려운 농촌 어르신들에겐 문을 닫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2015년부터요. 보험 적금을요. 이 저기 차도 좋지 않은 차를 골짜기골짜기 보험 다 팔았습니다. 이게 유지시키려고. 우정사업본부는 오는 2023년까지 전국 직영우체국의 절반가량을 줄인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일방적 몸집 줄이기로 주민 불편과 공공성이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아니면은 우리는 참 진짜 자다 생각해도 우리 갈 길이 없는 것 같아.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